산바이노 여행은 몽골몽골 이영산입니다. 무속신앙, 저 하늘과 땅의 이야기, 우리에게는 너무 멀리 와버린 이야기죠. 뭐 우리가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알자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는 이제 그런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한 지가 아주 오래되었죠.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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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되었죠. 뭐 그러니까 그걸 다시 찾아가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. 지금 이제 우리 사회를 조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, 가십으로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 후보 부인의 금기 같은 거,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TV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날짜는 선 없는 날이어서 안 되고 뭐 어떤 날짜는 꼭 되고 그날 그 시간에 하면 뭐든지 하겠다. 막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까? 하여튼 그 105만 원이 100만 원 아니고 강의료가 105만 원이었던 것이 그 무당들이 좋아하는 21자에다가 곱하기 5를 해가지고 이렇게 105가 됐대요. 뭐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막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예전에도 그 경험 뭐 했잖아요. 그 무당들이 좋아한다는 오뭐 이런 거.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그 오방색 주머니라 그런가요? 막 그거 탁 달아가지고 했던 그 무당의 기운이 온 천지에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, 좀 너무 재밌고, 한번 그 유목민들은 어떤지를 한번 이제 돌아보자는 겁니다. 우리하고 함께 이 지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유목민들은 또 어떨까? 몇십 년 전, 한 100년 전, 요럴 때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금기라는 거, 그러니까 절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, 혹은 인간이 꼭 해야 되는 일들, 저 하늘의 뜻에 의해서, 하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아주 많았었죠.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 문지방을 밟지 말아라.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. 방문에 문지방을 디디면 안 된다는 건데, 요건 이제 몽골에서 온 전통이라고, 금기라고 저는 이제 배웠습니다. 지금도 몽골에 아주 중요한 금기로 남아 있습니다. 게르의 문턱을 밟으면 안 된다. 몽골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죠. 또 우리 금기 중에 그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.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어렸을 때 밤에 휘파람 불면 굉장히 혼났었습니다. 지금도 제가 이제 그 휘파람 불면 어른들한테는 혼나요.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그 문학관에서, 신동엽 문학관에서 한번 혼난 케이스는 음도 안 맞으면서 이렇게 자꾸 그 휘파람을 불어가지고 사람을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. 어쨌든 어렸을 때는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이렇게 못하게 했었습니다. 몽골에는 그런 금기는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휘파람을 반대로 그 야외에 나가서, 초원에 나가서 소똥을 주워가지고 아르갈이라고 합니다. 그 소똥을 주워가지고 불을 피우면 사람들이, 몽골 사람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휘파람을 붑니다. 그러니까 휘 이렇게 휘파람을 쭉 불면 바람이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은. 그러니까 이 돌멩이 세개 세워놓고 솥 올려놓고 그 밑에서 이제 소똥을 태우는데 바람이 일어나야 잘 타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휘파람을 막 불고 있어요. 굉장히 재밌는데 이제 우리하고는 좀 반대로 느끼는 겁니다. 휘파람. 한국의 금기 중에 또 재밌었던 게 저는 바닷가 사람들에게서 들은 겁니다. 그 동해, 서해, 남해에서 다 들었는데 생선을 먹을 때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병치가 있다고 쳐요. 뭐 조기가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 요거를 있으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었어요. 그럼 가운데 뼈가 있잖아요. 그럼 이걸 딱 뒤집어서 먹으면 편하잖아요. 그런데 바닷가 사람들은 뒤집어 먹지 않습니다. 이쪽 것만 먹고 나면 가시를 떼내고 밑에 걸 먹어요. 이걸 뒤집으면 배가 뒤집힌다라고 하는 그런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, 뭐 유럽, 프랑스 같은 데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, 그러니까 어떤 건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바닷가 사람들이 아주 잘 지키는 금기 이런 것들입니다. 인간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걸 잘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. 이렇게만 살면 아마 안 생길 겁니다. 그런데 우리도 살아보면 알지만 전혀 모르는 어떤 변수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죠. 인간의
그 일생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뭉뚱그려서 운명이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클수록 혹은 내가 작고 이 세계가 더 클수록 그런 금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몽골 유목민들은 정말 이제 하늘의 뜻, 땅의 뜻이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. 그런 사람들에게는 금기가 더 많을 겁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이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겠잖아요. 우리도 방문자들이 그런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제가 몽골에서 필요한 알아뒀으면 좋은 금기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게르 옆에서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. 아침에 게르 옆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집 주인 죽어라 죽어라 라고 고사 지내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게르 옆에서 노래 부르지 않는 거 이게 몽골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기입니다. 두 번째가 저처럼 이렇게 소매를 걷고 남의 게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소매를 이렇게 걷고 들어가면 그 집 주인 보고 싸우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사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죠. 뭐 싸울 때 되면 이거 소매를 막 걷지 않습니까? 나 말리지 마! 막 이러면서 안 말리는데 괜히 이렇게 말리지 마라고 해가지고 말려주기를 바라는 한국도 그런 일이 있는데 예전에 종종 있었죠. 그랬는데 몽골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. 소매를 걷고 남의 집을 찾아 들어가면 주인한테 싸우러 왔다는 표시입니다. 우리 쌈 잘 못하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. 세 번째가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. 지금은 우리에게 조금 사라졌지만 이 옛날에는 손가락질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.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. 몽골 사람들은 그렇게 느낍니다. 너를 죽이겠다. 그것도 뭐 싸워야죠, 그러면.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면 안 되겠죠. 이렇게 손을 펴서 사람을 가르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펴서 하는 겁니다. 손가락 지자 써서 이제 지적질이라고 하죠. 손가락 펴서 이렇게 하는 거 지적질. 꼰대의 대명사 되시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뭐 우리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몽골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금기 중에 하나입니다. 네 번째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큰 싸움이 나는 용서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금기. 하나가 네 번째는 그 오줌 쌀 때 문제입니다. 이건 이제 남성들에게 주로 해당이 되겠죠. 강물에 오줌 싸는 거. 이거는 정말 법에 정해져 있는 강물에 오줌을 누운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큰 금기입니다. 강은 물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. 그거는 어느 유목민이든 간에 와서 무조건 딴지를 걸고 크게 화를 냅니다. 제가 이제 지상의 마지막 오랑캐에도 썼지만 꼭 그 강물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그 넓은 초원 중에서도 이렇게 무슨 약간의 구멍 이런 게 다 야생동물이 사는 데거든요. 그런 구멍에도 오줌을 넣으면 안 됩니다. 그냥 땅바닥은 괜찮은데 뭐 그런 오줌 넣을 때 이 금기들을 좀 많이 지키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자입니다. 모자.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양말 벗어서 놓듯이 모자도 이렇게 땅에 놓잖아요.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모자라는 것은 무조건 높은 데에다만 놓는 겁니다. 책상 위든 선반 위든 이런 데만 모자를 벗지 모자를 땅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없어요. 그 사람들 속담에 머리 위에는 모자가 있고 모자 위에는 하늘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. 모자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. 자기 모자는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않아요. 내가 네 거 모자 한 번만 써보자. 그래 절대 주지 않습니다. 그거는 모자는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하늘과 같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모자를 제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다가 땅바닥에 탁 놓으려고 하면 몽골 친구들은 거의 슬라이딩으로 날아가지고 잡아서 어디 높은 데 올려놓습니다. 모자가 땅에 떨어지면 자기들이 막 이렇게 막 움찔움찔 놀래고 그래요. 몽골에 갔을 때 지켜야 될 금기 중에 이제 마지막은 모자를 높은 곳에 두는 것. 그러니까 남의 모자를 함부로 만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. 그런 정도의 금기만 지켜주면 뭐 몽골 여행할 때는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. 제가
무당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금기로 넘어왔는데 실전 몽골 여행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